보건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 지난 12일부로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된 건 지난 4월 6일 부산지법이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산대 측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지 석 달여 만입니다. 복지부는 입학 취소 처분이 확정된 뒤 청문 실시 사실 통보, 청문 주재자 의견서 작성 등의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심 첫 재판에 앞서 다시 한번 송구하다며 낮은 자세로 소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인 정경심 전 교수가 딸 조민 씨의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과정에서 제출한 경력들을 모두 허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습니다.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 들어선 조 전 장관은 딸의 서울대 부정 지원 등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인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거듭 부인했습니다. 생업과 왕성한 사회활동 중에 자신이 딸의 일거수 일투족을 알기는 어려웠다며 입시 비리 공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들 조원 씨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도 자신은 공범이 아니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된 건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돼 공소시효 만료까지 한 달여 남은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최근 조민 씨 입장과 함께 공범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장 변화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검찰이 자녀 기소 결정에 부모 입장 반영한다고 한 거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해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조 전 장관이 공범 관계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거듭 부인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더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딸 조미 씨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조미 씨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만료되는 만큼 조 씨를 상대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조 전 장관 부부를 재판에 넘기면서 조민 씨도 일부 혐의에 공모했다고 밝혔지만 아직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